가족이 함께하는 우리말 겨루기. 안녕하십니까. 우리말 겨루기 한석준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설이 되면 덕담을 많이 주고받고 하죠. 이렇게 좋은 말 많이 하시면서 즐거운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2006년 병술년 개에 맞아서요. 특별히 개띠 출연자 5분과 함께 하는데요. 과연 이 개띠 도전자들 중에서 우리말 달인이 탄생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우리말 겨루기 제1단계. 방송기자를 꿈꾸는 그녀의 향찬 도전이 시작된 대학생 이재원. 넉넉한 보장을 가지고 우리말 달인에 도전하겠습니다. 활발하다. 아닙니다. 왕성하다. 왕성하다. 정답입니다. 웃는 모습 뒤에 감춰진 열정을 보여주겠다. 김지연. 친절의 달인. 이제는 우리말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아자. 꾸물대다. 아니고요. 험악하다. 험악하다. 정답입니다. 열린과 노련미로 승부한다. 공인중개사 이효만. 58 개띠의 용맹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르다. 아니고요. 빛나다. 아닙니다. 트이다. 아닙니다. 흐리다. 흐리다. 정답입니다. 바다를 녹이던 기상, 하늘을 향해 전진한다. 이정호. 준기야, 웅기야, 아빠 달인답게. 줄어들다. 아닙니다. 가늘다. 가늘다. 정답입니다.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왔다. 학원강사 김나영. 으라차차 더 크게 웃는 거야. 달인 되어서 더 크게 웃겠습니다. 가자. 비우다. 비우다.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모두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점수가 어떤지 보죠. 아, 이재원 씨가 30점, 김지현 씨 역시 30점, 이호만 씨가 20점, 이정호 씨 40점, 그리고 김나영 씨 30점입니다. 자, 오늘 이 병술년 첫 번째 개띠해를 맞아서 이 개띠 출연자분들만 특별히 모셨는데요. 그 본인이 개띠라고 특별히 느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재원 씨. 제가 개띠라고 느낄 때는요. 네. 개띠가 이제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다니잖아요. 네. 예, 제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아, 내가 개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나영 씨는 본인이 개띠라고 특별히 느껴질 때가 있다면요? 저는 술 마시고 나서. 술 먹고 나서요? 네. 예, 어떻게? 제 술을 취하면요. 네. 좀 나쁜 술 버릇이 있는데요. 네.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잘 물어요. 예? 잘 물어서 멍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종. 아, 그냥 살짝 무는 것도 아니고 멍이 들 때까지 문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개띠 출연자들 본인이 개띠라고 생각할 때는 언젠가 참 다양한 답이 나오는군요. 이번 문제는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시 옷깃 차례로 이재원 씨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원 씨,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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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40점 획득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출연자 김지현 씨 풀어봅니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30점 획득했습니다. 이용환 씨,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20점 획득했습니다. 자, 이정호 씨,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30점 획득했습니다. 김나영 씨,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맞는 말. 틀린 말. 자, 30점 획득했습니다. 1단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점수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자, 이재원 씨가 70점, 김지현 씨가 60점, 이호만 씨가 40점, 이정호 씨가 70점, 김나영 씨가 60점입니다. 자, 지금 제 밑으로 오늘의 시청자 예선 참여 첫 번째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밤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전체 진행 방식. 시청자 예선 참여와 치열한 예심을 통해 선발된 5명의 도전자들. 제1단계 5가지 유형의 문제를 통해 2명의 진출자를 가리고 제2단계 가로세로 낱말잇기 맞대결을 통해 오늘의 우리말 달인 도전자를 결정하고 달인 도전을 향한 최후의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이번 문제는 숨은 낱말 맞추기입니다. 한 글자짜리 다섯 문제, 두 글자짜리 다섯 문제, 세 글자짜리 다섯 문제가 각각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10점씩 걸려있는 한 글자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벌. 자, 이정호 씨. 침. 침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코. 칼. 다시 이정호 씨. 이. 아닙니다. 네, 김나영 씨. 날. 날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눈. 이재원 씨. 싹. 싹 좋습니다. 다음 문제. 문. 김나영 씨. 컵. 아닙니다. 이재원 씨. 창. 창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드립니다. 개. 자리. 이효만 씨. 꿈. 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점씩 걸려있는 한 글자 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출연자분들이 골고루 점수를 가져가시는군요. 계속해서 20점씩 걸려있는 두 글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설날.
초석 김나영 씨. 차례. 차례 정답입니다. 기구. 자, 김지현 씨. 안마. 안마 아닙니다. 자, 다른 네 분 기회 있습니다. 자, 이정호 씨. 도마. 도마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다시 이정호 씨. 마개. 정답입니다. 우와!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이정호 씨. 수염.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과자 물엿 이정호 씨. 강정. 강정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점씩 걸려있는 두 글자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정호 씨가 많이 맞춰주셨군요. 160점으로 단독 1등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문제에 30점씩 걸려있는 세 글자 문제 다섯 문제가 남아있으니까요. 또 어떤 역전이 펼쳐질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옷. 용. 김지현 씨, 5초 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이정호 씨. 철용포. 아닙니다. 다른 세 분 기회 있습니다. 김나영 씨. 골용포. 골용포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 이정호 씨. 방망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 모임. 인사. 이용환 씨. 5초 드립니다. 청문회. 청문회 정답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돌. 무덤. 이정호 씨. 고인돌. 정답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돈. 이효만 씨. 주머니. 주머니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낱말 맞추기 1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점수에 상당히 많은 변동이 있었군요. 자, 이재원 씨가 90점, 김지현 씨가 60점, 이효만 씨가 110점, 이정호 씨가 220점. 야, 벌써 200점을 넘으셨군요. 그리고 김나영 씨가 120점. 이정호 씨만 조금 앞서가고 나머지 네 분은 점수가 상당히 비슷비슷합니다. 아, 이호만 씨 댁은 설날에 어떻습니까? 남성분, 여성분이 다 같이 일을 하는 편인가요? 많이 도와주지요, 뭐 여자를 요새는. 도와주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호만 씨 댁에는 또 설거지를 하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면서요? 아, 저희가 이제 모이면은 장인어른하고 이제 동서들이 같이 모이면 네. 민속놀이 좀 하거든요. 화투놀이를. 예, 예. 예. 그때 이제 뭐 돈 딴 사람이 네. 설거지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아, 돈을 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딴 사람이 합니까? 돈을 잃었는데 또 돈까지 잃고 설거지까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되게 돈 땄으니까 기분 좋은 김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말 7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문제 중에 한 문제는 행운을 잡아라 드럼 세탁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세탁기를 타가시게 될지, 또 어떤 분이 여기서 역전을 하시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말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이영환 씨. 손이 얼얼하다. 손이 얼얼하다. 아닙니다. 김나영 씨.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하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소리는 다 열렸습니다. 이재원 씨. 말문이 막히다. 정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영환 씨. 조미 쑤시다. 조미 쑤시다. 정답입니다. 야, 정말 점수들이 치열한데요. 다시 이호만 씨가 이재훈 씨를 앞서 나가는군요. 좋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행운을 잡아라. 이번 문제를 맞히시는 분은 점수와 관계없이 드럼 세탁기를 타가시는 겁니다. 이효만 씨. 엉덩이가 무겁다. 엉덩이가 무겁다. 드럼 세탁기를 획득하셨습니다. 아, 이효만 씨 앞으로는 명절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도 빨래는 본인이 하셔야겠는데요. 해주겠습니다. 세탁기만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탁기. 감사합니다. 자, 자주 쓰는 표현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김나영 씨. 호떡집에 불난 것 같아. 정답입니다. 자, 김나영 씨가 200점으로 다시 2등이 됐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효만 씨. 손가락 하나 까닥 안타. 손가락 하나 까닥 안타. 정답입니다. 자, 이효만 씨가 이번 문제를 맞추면서 230점으로 단독 1등에 올라섰습니다. 자주 쓰는 표현말 이제 한 문제 남았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재원 씨. 개도 주인을 알아본다. 정답입니다. 자, 이재원 씨 마지막 문제 맞추면서 170점. 일단 이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원 씨가 170점, 김지현 씨가 60점, 이효만 씨가 230점, 이정호 씨가 220점, 그리고 김나영 씨가 200점입니다. 김지현 씨는 현재 서비스 강사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예절 같은 걸 많이 가르쳐 주시나요? 네, 예절이나 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그런 방법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긴장된 자리에서는 네. 일단 사람들이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웃는 표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요. 오. 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웃으면 괜찮습니까? 네. 뭐 미나리, 개나리 이런 단어를 써서 표정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미나리. 개나리. 개나리. 아, 우리 이유만 씨 표정이 참 좋네요. 이유만 씨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자, 미나리. 미나리. 개나리. 개나리. 아유, 참 인상 좋으십니다. 지금 재미트롯 시청자 예선 참여 오늘의 두 번째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드린 첫 번째 문제와 함께 저희가 오늘 밤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재원, 너나 할 수 있어. 가자.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스러운 우리 언니. 다리 너 가자. 다리 너 아빠가 가자. 가자. 아빠는 우리 마이 다리. 만세. 만세. 귀여운 나랑 선생님. 다리 드세요. 사랑이 가득 담긴 응원과 함께 우리말 다리를 향한 힘찬 도전은 계속된다. 1단계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유형의 문제는 바로 아름다운 우리말의 뜻맞히기입니다. 옷깃 차례로 이재원 씨부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재원 씨, 자, 번호표 보시고 문제 골라주시죠. 3번 하겠습니다. 3번. 부순하다.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네, 두 개 있습니다.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 네. 기억 하겠습니다. 기억. 아, 두 개 있습니다.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 없습니다. 자, 김지현 씨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이응은 벌써 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모처럼 온 기회를 놓치셨군요. 이호만 씨에게 기회가 넘어왔습니다. 히읗 하겠습니다. 히읗. 있습니다. 정답은? 이호만 씨.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5초 드립니다. 할만하다? 아닙니다. 자, 이정호 씨 기회 드립니다. 정답은?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5초 드립니다. 자, 김나영 씨 정답은?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흐뭇하다? 흐뭇하다 아닙니다. 자, 이재원 씨의 기회 돌아왔습니다. 5초 드립니다.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시간 지났습니다. 자, 김지현 씨 정답 기회 돌아왔습니다. 5초 드립니다.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현명하다. 마지막 다시 한 번요. 현명하다. 현명하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분 모두 기회를 놓치셨습니다. 정답 구순하다는 서로 사귀거나 지내는데 사이가 좋아 화목하다였습니다. 네, 참 이 집안이 구순하고 편안하다, 구순하게 지내다, 또 우리 출연자들끼리 구순하게 지내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김지현 씨가 골라주실 겁니다. 1번 하겠습니다. 1번. 근걸장.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네, 니은. 없습니다. 이호만 씨. 디귿 하겠습니다. 디귿. 네. 지읒 하겠습니다. 지읒. 히읗 하겠습니다. 히읗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히읗. 네, 히읗. 아, 예. 없습니다. 이정호 씨. 치읒 하겠습니다. 치읒. 없습니다. 김나영 씨. 리을 하겠습니다. 리을. 있습니다. 쌍시옷 하겠습니다. 쌍시옷. 네, 정답은? 옷을 입은 채 아무것도 덮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잠. 옷을 입은 채 아무것도 덮지 아니하고 아무데나 쓰러져 자는 잠. 등골잠 정답입니다.
자, 이번 문제 김나영 씨가 정답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용환 씨가 골라주실 겁니다. 8번 하겠습니다. 8번. 말머리 아이.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 없습니다. 자, 이정우 씨 기회 넘어왔습니다. 디귿 하겠습니다. 디귿. 있습니다. 비읍 하겠습니다. 비읍. 있습니다. 5초 드립니다. 기억 하겠습니다. 기억. 네.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없습니다. 자, 김나영 씨 기회 돌아왔습니다. 지읒 하겠습니다. 지읒. 없습니다. 이재원 씨의 기회 돌아왔습니다. 니은 하겠습니다. 니은이라고 하셨습니까? 니은이요. 니은. 니은. 있습니다. 치읒 하겠습니다. 치읒. 없습니다. 김지현 씨 기회 돌아왔습니다. 히읗 하겠습니다. 히읗. 네, 정답은 과도한 과 아, 죄송합니다. 자, 이효만 씨 기회 돌아왔습니다. 5초 드립니다. 결혼한. 이정호 씨. 결혼한 뒤에 곧바로 배서 낳은 아이. 결혼한 뒤에 곧바로 배서 낳은 아이, 말머리 아이, 정답입니다! 이정호 씨가 가장 먼저 300점에 올라서셨군요. 혹시 이정호 씨 첫 번째 아기가 말머리 아이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정호 씨가 300점으로 1등으로 올라서신 가운데 네 번째 문제, 이정호 씨가 골라주실 겁니다. 4번 하겠습니다. 4번. 들턱. 기억하겠습니다. 기억. 없습니다. 김나영 씨. 디귿 하겠습니다. 디귿. 없습니다. 이재원 씨. 미음 하겠습니다. 미음입니까? 미음이요. 미음. 예. 없습니다. 김지현 씨. 티읕 하겠습니다. 티읕. 있습니다.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네. 지읒 하겠습니다. 지읒. 있습니다. 비읍 하겠습니다. 비읍. 없습니다. 자, 이호만 씨.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정호 씨, 정답은 자, 김나영 씨 받치면 역전입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승진을 승 이재원 씨 역시 맞히면 2위로 올라서십니다. 정답은 자, 김지현 씨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새 집에 들거나 이사를 하고 내는 턱. 새 집에 들거나 이사를 하고 내는 턱, 들턱 정답입니다. 들턱이라는 말 평상시에 자주 쓰십니까? 아니,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들턱을 내다라고 흔히 표현하죠. 이 집들이와 비슷한 말로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의 뜻맞추기를 포함해서 1단계 문제가 한 문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등은 이정호 씨 300점이시고요. 그리고 이호만 씨가 280점, 김나영 씨가 270점, 이재원 씨가 240점으로 모두에게 아직까지 2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한판 승!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남은 한 문제!
숫자가 결정된다. 다섯 번째 문제 김나영 씨가 골라주실 겁니다. 6번. 6번. 꺽지다. 이응 하겠습니다. 이응. 두 개 있습니다. 시옷 하겠습니다. 시옷. 있습니다. 300점이 됐고요. 기억하겠습니다. 기억. 있습니다. 자, 310점 단독 1등. 쌍시옷. 쌍시옷. 없습니다. 자, 이재원 씨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쌍 기억하겠습니다. 쌍 기억. 자, 두 개 있습니다. 자, 이거 맞히면 이재원 씨가 2단계 진출합니다. 정답은? 성격이 억세고 꼿꼿하며. 자, 시간 지났습니다. 자, 김지현 씨 기회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실지. 성격이 억세고 깐깐하며 여간하다. 아닙니다. 이효만 씨 맞히면 2단계 진출입니다. 정답은? 성격이 억세고 깐깐하며 은근하다. 아닙니다. 자, 이정호 씨. 성격이 억세고 깐깐하며. 자, 시간 지났습니다. 김나영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정답은? 성격이 억세고 깐깐하며 완고하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문제 아무도 정답을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정답은 성격이 억세고 꿋꿋하며 용감하다였습니다. 자, 1단계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정호 씨와 김나영 씨가 우리말 겨루기 2단계에 진출했습니다. 축하합니다. 1단계 결과 우리말 겨루기를 향한 마지막 대기. 최후의 도전자를 가린 이정호 김나영 2단계 진출. 우리말 겨루기 제2단. 자, 이정호 씨, 김나영 씨 두 분 모시고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시작합니다. 아, 70년 개띠 이정호 씨 대 82년 개띠 김나영 씨.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번 2단계를 통해서 우리말 달인에 도전할 자격을 얻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정호 씨, 김나영 씨에게. 아무래도 연장자순으로 먼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나영 씨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계시니까 제가 이번에는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 후에 다시 도전하시라. 네. 김나영 씨는요?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봐도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행운의 여신이 저를 놓지를 않더라고요. 아. 예선 때부터 좀 그런 운으로 지금 왔는데. 네. 한번 기대를 좀 해보려고요. 그래서 두 분이 신경전을 벌써부터 벌이고 계신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말 겨루기 2단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재미트로 오늘의 시청자 예선 참여 마지막 문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두 문제를 드렸죠. 그 두 문제와 함께 오늘 밤 11시까지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리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나영 씨, 미안합니다. 이정호 씨, 가는 길 멈추시고요.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다리는 제 겁니다. 달인 도전자가 되기 위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 그들의 뜨거운 맞대결이 시작된다! 2단계 가로세로 낱말 잇기. 첫 낱말을 맞힌 사람이 길을 선택한다.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기회는 넘어간다. 최종 낱말에 주어진 점수는 200점. 가로세로 낱말 잇기 종료 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오늘의 달인 도전자가 된다. 첫 번째 낱말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도움말입니다.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주는 물건을. 김나영 씨. 거울입니다. 거울 정답입니다.
자, 어느 쪽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파란 길 하겠습니다. 파란색 길. 그러면 이정우 씨는 초록색 길이 선택됐습니다. 자, 김나영 씨의 파란색 길 계속해서 도움말 주세요. 참다 못하여 터뜨린 울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라통 하겠습니다. 우라통입니다. 아닙니다. 울음보가 터지죠? 네. 첫 번째 낱말부터 조금 긴장하신 모양이에요. 긴장을 푸시고요. 다음 기회 잘 살리십시오. 자, 이정호 씨 도움말 드립니다. 사람이 끄는 바퀴가 두 개 달린 수레를 뜻하는 말입니다. 주로 사람을 태우는데요. 무엇일까요? 인력거입니다. 정답. 마주대하거나 헤어질 때의 예를 표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인사. 네. 큰일을 일으킴을 뜻하는 말로 이것을 모의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엇일까요? 거사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일의 요점만 간단히 말함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무엇일까요? 거두절미입니다. 맞습니다. 문서나 고지서 따위에 자를 수 있게 나타낸 선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절취선입니다. 정답. 같은 분야에서 지위나 나이, 학예 따위가 자기보다 많거나 앞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선진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무엇일까요? 선배입니다. 정답.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또는 그런 속마음을 뜻하는 말로 배짱과 비슷한 말입니다. 이것이 두둑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배포입니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범죄자를 잡거나 다스리는 일을 맡아보던 관할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포도청입니다. 정답! 천연기념물 제323호인 맷과의 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독수리보다 작고 사냥용으로 쓰이기도 하는 새로 송골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5초 드립니다. 수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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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정답은 해동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호 씨 아주 많은 낱말을 한 번에 잘 맞춰주셨습니다. 김나영 씨 보면서 많이 긴장하셨겠는데요. 도움말 드립니다. 건물에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 위를 건너지른 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김나영 씨가 시작이 별로 안 좋은데요. 이 건물의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 위를 건너지르는 나무, 들보죠. 다시 이정우 씨에게 기회 돌아왔습니다. 도움을 드립니다. 해가 막 넘어가는 무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몰, 해걸음과 비슷한 말인데요. 무엇일까요? 해질녘입니다. 해질녘. 아닙니다. 해돋이와 반대되는 말로 해넘이라고 하죠. 자, 이정호 씨도 이번 기회는 잘 살리지 못하셨습니다. 김나영 씨 도움을 드립니다. 비밀이나 잘못된 일 따위가 드러난 판국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들통입니다. 들통 정답. 조금도 융통성이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 내세우는 일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고집불통입니다. 맞습니다. 일반 백성의 살림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자, 일반 백성의 살림집. 여염집이라고 하죠. 이정호 씨 도움말 드립니다. 서로 갈리어 떨어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유행가 노랫말에도 참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무엇일까요? 이별입니다. 맞습니다. 갑작스럽고 아주 짧은 동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벌어진 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별안간입니다. 정답. 쇠를 달구어 온갖 연장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단철장, 야장간과 같은 의미인데요. 무엇일까요?
있을까요? 대장간입니다. 정답. 어떤 행동이나 견해, 제안 따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맞서 거스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 의견, 이것을 무릅쓰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반대입니다. 정답. 항공, 항해 따위에 쓰는 지리적인 방향 지시 계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좌석반과 같은 의미인데요. 무엇일까요? 나침반입니다. 정답. 나이가 많은 부인을 높여 이르는 말을 뜻합니다. 무엇일까요? 마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낱말 남았습니다. 주로 돌이나 쇠붙이, 보석, 유리 따위의 고체를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반질하게 함, 혹은 학문이나 기술 따위를 힘써 배우고 닦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연마입니다. 정답! 세 낱말 남았습니다. 인연을 맺음 또는 그런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 단체, 이것 가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결연입니다. 맞습니다. 두 낱말 남았습니다.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다수결입니다. 자, 이제 한 낱말 남았습니다. 정답입니다. 점점 자신 있는 표정을 짓는 이정호 씨, 도움 말 드립니다. 사람이 갈증을 해소하거나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든 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음료수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김나영 씨가 점점 더 긴장이 될 것 같은데 다시 기회가 돌아오면 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정호 씨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애교를 보여주십시오. 애교를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해주세요. 자, 이정호 씨 이제 최종 낱말 한 낱말만 남았습니다. 자, 첫 번째 도움말 드립니다. 서로 가진 친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답은? 5초 드립니다. 자, 이정호 씨가 정말로 김나영 씨에게 기회를 한번 주시는군요. 자, 김나영 씨 기회를 잘 살리기 바랍니다. 도움 말 드립니다. 사람의 시체를 실어서 묘지까지 나르는 도구를 이것이라 합니다. 꽃으로 장식하여 매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상여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일에 실제로 이르러를 뜻하는 부사입니다. 집을 나왔지만 이것 갈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막상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로 작게 지은 막 또는 작고 초라한 집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오두막입니다. 정답! 얼굴을 잔뜩 찌푸린 모양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짓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오만상입니다. 오만상 맞습니다. 무엇에 스치거나 문질러서 살갗이 벗겨진 상처를 뜻하는 말입니다. 마찰상과 비슷한 의미이기도 한데요. 무엇일까요? 찰과상입니다. 정답!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찰입니다. 정답입니다. 자, 뒤늦게 실력 발휘하는 김나영 씨. 강이나 바다를 등지고 치는 진을 뜻하는 말로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쓰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배수진입니다. 정답!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린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배반자와 비슷한 의미인데요. 무엇일까요? 배신자입니다. 좋습니다. 강이나 바다의 바닥에서 오랫동안 갈리고 물에 씻겨 반질반질하게 된 잔돌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자갈. 정답! 여섯 낱말 남았습니다. 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거나 간수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갈무리입니다. 정답! 다섯 낱말.
어떤 사람에게 늘 따라다니는 떳떳하지 않은 평판이나 좋지 않은 평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따라다니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꼬리표. 맞습니다. 내 남매가 맞습니다.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일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표지. 표지 아닙니다. 네, 자, 정답은 표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낱말을 남겨놓은 가운데 다시 한번 이정호 씨에게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김나영 씨가 세 낱말 남은 가운데 이정호 씨가 과연 맞힐 것인지 아니면 김나영 씨의 대역전승이 나올 것인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정호 씨 도움말 드립니다. 서로 아는 관계를 뜻하는 말로 이것으로 집을 찾아갔다, 이것으로 이름이 알려지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미소를 짓는 이정호 씨의 정답은? 알음입니다. 알음입니다. 아름아름 정답입니다! 도전 우리말 달인! 우리말 달인 도전자 이정호! 달인 상금 2752만 원! 과연 우리말 달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도전 우리말 달인! 다섯 명의 개띠 출연자와 함께한 오늘 우리말 겨루기. 이제 한 명의 개띠 출연자만 남았습니다. 이정호 씨. 이정호 씨가 지금까지 쌓은 점수는 860점, 상금은 86만 원입니다. 달인까지 다섯 문제가 남았고요. 한 문제를 맞출 때마다 이 86만 원의 상금이 배로 들어서 다섯 문제를 다 맞히고 우리말 달인이 된다면 이정호 씨는 2752만 원의 상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멋진 모습을 보여준 이정호 씨인데 마지막에 가로세로 낱말잇기에서는 한마트면 역전당할 뻔했어요.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애교 한번 보고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애교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닌가. 달인을 향한 첫 번째 문제, 상금 172만 원에 도전합니다. 다음 중 명절이나 잔치 때 입는 새 옷을 뜻하는 낱말은 무엇일까요? 1번 때때옷, 2번 방이, 3번 빔. 3번 빔입니다. 3번 빔이라고 빔. 답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1번 때때옷은 어린이의 말로 알록달록하게 곱게 만든 아이의 옷을 이르는 말이고요. 방이는 여자들이 저고리 위에 덧입는 한복의 한 가지죠. 3번 빔 정확히 맞춰서 상금 172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상금 344만 원에 도전합니다. 다음은 발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제시된 동형이의어의 길고 짧은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읽어주세요. 세종대왕 전기를 읽는 도중 전기가 나갔다. 앞에 전을 짧게 하시고 뒤에 전을 길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전기, 전자, 전력 할 때 전은 다 길게 발음하죠. 정확히 맞춰주셔서 상금 344만 원을 확보하셨습니다. 이제 세 문제만 푸시면 이정호 씨 우리말 달인에 등극하시게 됩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마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자, 2번 문제를 맞춰야 갈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문제, 띄어쓰기 문제입니다. 자, 상금 688만 원에 도전하는 것이죠. 띄어쓰기 문제판 보여주세요. 자, 제한 시간은 30초입니다. 출발! 김 띄고 과장이 이 띄고 야말로 띄고
이 삐고, 회사에서 삐고, 가장 삐고, 재치 삐고, 있는 삐고. 이야말로 붙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를 수정하셨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과장과 이야말로가 헷갈립니다. 과장과 이야말로가 혹시 빼야 하는 게 아닐까? 예. 네. 좋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자, 상금 688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말 달인을 향해서는 단 두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이 두 문제만 맞히면 이정호 씨 우리말 달인에 등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아자, 저는 떨어져서 좀 아쉽지만 열심히 하셔서 저희 개띠들의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인에 등극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을 축하드리고요. 저는 12년 뒤에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꼭 달인 되세요.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다음에 두 가지 뜻을 모두 포함하는 이음절의 낱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생물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쇠하여지는 일 또는 그런 상태. 옷차림이나 몸치레가 초라하고 너절한 것. 도태입니다. 도태라고 답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아닙니다. 정답은 주접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정호 씨 상금 688만 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